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우창역 관광비행 티켓을 예매하려고 노트북을 켰어요.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잖아요. 그래서 해외여행도 너무 가고 싶고, 여행 가기 전에 캐리어에 짐 싸고, 그 졸린 눈하고 인천공항에서 밥 먹고, 시간 남으면 면세점 쇼핑도 하고, 구름 사진도 찍고, 출국의 설렘을 느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,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. 그래서 여기 보면, 진에어에서, 우창역 관광비행이라는 건말 그대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까지 갔다가 오사카에서 착륙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그런 비행을 말해요. 저도 우창역 관광비행이라는 걸 처음에 듣고 생소해가지고 궁금해했었는데, 저도 해외여행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다녀와 보고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매를 이거를 계속 메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. 2년 후? 저기 애기 갖다 주면 될 것 같아요. 지호. 이거 다음에 뭐 사인 되나 봐요? 2만 원? 이렇게 넘버 다 보여주면 이거 못 쓰는 거야. 누구든 먼저 가는 사람이 쓰세요. 웬말 먹은 거 엄청 맛. 받은 거. 응. 여기 참으로 다이어트죠.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? 이 영상 켜고 현재 5분밖에 안 되는데 햄버거 다 먹어. 5분 50분.
카드를 붙여놨습니다. 모두 한 번씩 열어보시고 보물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저기 승무원들이세요. 오늘 이렇게 진에어를 타고 부창류 관광비행을 한번 다녀왔는데 비행기 타고 밖에 풍경 보고 또 노을이랑 야경이 너무 예뻐서 그런 거 보느라 되게 재밌고 그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재밌게 이벤트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은지쌤이랑 되게 재밌게 즐기다 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쇼핑 많이 하신 분들은 아예 캐리어 가득 채워가지고 사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세 쇼핑하기에도 좋고 한 번쯤 놀러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면 좋을 것 같고 그 받은 선물 중에 오사카 여행 갔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쿠폰들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하루 빨리 코로나가 이게 종식되어서 여행도 가고 이게 공항에 사람들도 붐비고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. 님이랑 박소영님 말세요? 네. 감사합니다. 와. 못 받은 줄 알았네. 제일 재면서 뭐 잡으셨어요? 넘 나갔어요?